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이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며 그런 한국 정부의 공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안보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른 영향으로 미국의 언론과 여론 등의 향방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 내에서의 한국의 활동에 대해 항상 지나친 관심과 과대망상급의 해석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미국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JB프레스가 한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신문을 통해 일본을 공격했다는 헤드라인으로 한국이 이번 한일 갈등에 대해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기사는 한일 대립에 따라 한국의 미국 내 홍보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9월 6일에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주요 신문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한일 충돌은 일본이 한반도의 불법 식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고문이 한일 양국 갈등의 진정한 원인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이며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한국 정부의 기고문에 대해 이것은 한국의 전형적인 고자질 외교이며 일본 측으로서도 이런 한국의 외교 형태를 봉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기고문이 미국 내 최다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사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고는 지난 8월 22일자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일본 외무성 대변인 오스가 다케시의 투고에 대한 반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투고는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8월 2일자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국가 철회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외교의 글로벌 확산이라며 일본을 비판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외무부 대변인의 기고문은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기고문에 대한 반박이었음에도 전혀 논리적인 반론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 측은 일본의 대응이 보복 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논점을 굳이 뛰어넘어 이번 한일 갈등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 수정주의 등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원인이 있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미국 내에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 워싱턴의 한국경제연구소 등을 활용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연구소 소속 전문가의 발언을 통해 한국 측 주장을 미국 내에서 확산시키는 홍보활동을 전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한국의 대응에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일본 홍보문화센터와 LA의 재팬하우스라는 훌륭한 대미 홍보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한일 갈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홍보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미국의 대형 언론사들이 현재 한일 갈등에 대해 과거 일본의 가혹한 한국 식민지 통치에서 비롯된 사태라는 식의 설명이 많고 한국 외무부 대변인의 월스트리트 저널 투고 내용과 동일한 경향을 가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으로서는 이러한 기술을 부정하고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미국 내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홍보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기사의 요지는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와 같은 미국 굴지의 언론사들이 저널리즘에 입각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홍보활동의 영향으로 일본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 중이기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일본 홍보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미국 내 로비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간에 한국에게 밀리거나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한국이 뭔가 부정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는 늘 있어 왔기에 그러려니 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제는 미국 3대 언론사마저도 한국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국에 대한 과대망상적 기사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주입해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전쟁 가는 국가로서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놓으려는 고도의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한일 갈등 원인에 대한 진실을 부정하는 일본 언론의 주장을 전해드린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